어제 9% 급등했던 SK 주가가 오늘도 오후 들어 4%대로 오르며 이틀째 강세입니다. 최태원 SK 회장이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노소연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어제 판결 여파입니다. 이제 관심은 최 회장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인데요. 재판부가 산정한 최 회장 재산은 약 4조 원인데 대부분은 주식입니다. 그중 절반이 SK 주식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2조 원가량입니다. 증권가에선 최 회장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 회장의 지분율은 17%를 조금 넘습니다. 이미 경영권 방어가 취약한 상황에서 20여 년 전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란 관측인데요. 주식 담보대출을 받거나 SK 실트론 같은 비상장 주식 등 다른 자산을 팔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. SK 경영권 자체의 가치가 올라갈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SK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. 최 회장 측은 상고를 예고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SK 운명도 갈릴 걸로 보입니다.